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아채고 그 나심을 축하했던 동방박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맞았던 예수님에 관한 현대인들의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저희 셋이 다시 뭉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인가요? 우선 예수님과 성경에 관해 풀고자 할 때 그 비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유를 풀 줄 알 것, 시대성으로 풀 줄 알 것, 때로 풀 줄 알 것, 그리고 상징으로 풀 것 등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을 풀 때 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 사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탄은 모르는 만큼 더 역사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신 것을 사탄은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사탄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건 육이다, 육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들의 계략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담 하와에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따먹어도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영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육이 죽지 않으니 괜찮다고 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말 그러하네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영에 관한 것을 육으로 말하면서 교묘하게 꼈군요. 실상 아담과 하와 육은 당장에 안 죽었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졌어요. 육신은 숨쉬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 사랑도 대화도 말씀도 끊어졌다. 이런 겁니다. 참으로 아쉽네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먼저는 육이요, 다음은 신령한 자다. 육 먼저 크고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는데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지 못해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려면 무조건 영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서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는군요. 한 가지 더. 이 창세기 역사는 우리가 영접했던 예수님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창세기 사건이 예수님 역사와도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도 나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엘리야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온다고 한 엘리야, 그는 이 시대 사람인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사명으로 왔느니라 말씀했어요. 하지만 사탄이 이 엘리야도 육으로 오는 것으로 꾀었기에 구약인들이 오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못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과연 그렇군요. 문제도 성경, 답도 성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뒤로 나와 있어요. 이거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엘리야뿐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당시 시대의 사람 예수님을 쓰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심정으로, 영으로 오셨지요. 즐겨받을진대 그러하지 않냐, 하나님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불이니라 외쳤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희 심령에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분명하게 그 불은
그 시대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사탄은 영으로 말하지 않고 육으로 주장하며 사람들을 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육신이 온다, 공중에서 직접 그 예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역사도 그의 영과 사명으로 해당 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박사님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방 박사님들의 증거 말씀 듣고 어떠셨나요? 천천히 되새겨보시고 큰 깨달음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